틴커캐드의 3D 모델링에서 도형의 크기를 바꾸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도형을 스케치 평면에 가져와서 관찰하면 도형 주변에 이렇게 점들이 생깁니다. 이 점들을 이용해서 크기를 바꿀 수가 있는데요. 점을 클릭한 상태로 잡아당기면 크기가 변형이 됩니다. 하얀색 점을 잡아당기면 모서리에 있는 그 관련된 두 변의 길이가 변형이 되고요. 변에 있는 검정색 점을 변 중간에 있는 검정색 점을 잡아당기면 한쪽 변의 길이만 변경이 됩니다. 도형을 잡아당기면 알겠지만 높이는 변하지가 않는데요. 도형의 길이, 높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는 요 하얀색 점을 잡아당기면 도형을 위로 길게 또는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도형의 길이를 조정하는 요 점과 그리고 도형의 위치, 높이를 바꾸는 요 검정색 삼각형이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할 때는 정확하게 클릭을 해야 원하는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도형의 크기를 바꿀 때 그냥 점을 잡아당기면 원래 만들었던 비율을 유지한 채로 변경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키보드에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점을 잡아당기면 일정한 비율을 유지한 채로 커지거나 작아집니다. 역시 원도 한번 해볼게요. Shift 키를 누른 상태와 Shift 키를 누르지 않은 상태 바뀌는 게 달라 보이죠? 그리고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지금 Shift 키를 잡아서 모형을 변하면 반대쪽에 지금 고정된 점이 왼쪽 위쪽에 고정된 점이 보일 겁니다. 근데 여기서 Alt 키를 같이 눌러주게 되면요. 도형의 크기가 변할 때 위치 고정이 도형의 중심으로 옵니다. Alt 키를 눌렀을 때고요. Alt 키를 누르지 않고 Shift 키만 눌렀을 때 Shift 키도 Alt 키도 아무것도 안 누르면 지금 이렇게 마구 자유롭게 변하고 Shift 키 일정한 비율 그리고 Alt 키 중심 위치 고정입니다. 그리고 틴커캐드에서 도형을 치수로도 변경이 가능한데요. 도형을 선택한 다음에 각 모서리 점에 마우스 커셔만 놓으면요. 이렇게 숫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숫자를 이용해서 크기를 정확한 치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도형의 점을 클릭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숫자를 클릭하면은 내가 원하는 치수로 정확하게 입력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높이도 여기 보이는 이 높이 하얀색 점을 클릭하고 원하는 치수를 넣고 엔터 치면 바뀌게 되죠. 도형 선택, 점 클릭, 원하는 치수로 입력을 하면 크기를 내가 원하는 치수로 바꿀 수 있습니다. 틴커캐드에서 사용하는 기본 단위는 밀리미터입니다. 50mm니까 5cm죠. 네, 이렇게 도형의 크기를 바꾸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